네, 3의 3단원 학습 활동으로 최종 마무리할게요. 사람마다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뭐 체크만 하면 되니까. 사람마다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른 이유는 개인적 성향도 다르고, 사회 문화적 특성도 다르고, 그래서 집단 혹은 개인 사이에서의 듣기 말하기 방식에 차이가 생깁니다. 대화를 지켜야 할 때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을 텐데요. 대화를 할 때에는 대화를 목적에 맞게 대화해야 한다라는 협력의 원리. 이 협력의 원리에 따라서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거짓되거나 타당한 증거가 없는 내용 말하지 말고 진실한 내용만 말한다. 대화 내용과 관련 있는 말을 한다.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을 한다. 또, 효과적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공손하고 예절 바른 태도로 공손성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이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부담되는 건 적게, 혜택은 많이.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건 줄이고, 자신에게 부담은 많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트집 잡는 표현은 줄이고, 맞장구 치는 표현은 늘리고,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자신은 낮추고, 예의 바르게 대답하면 됩니다. 또, 의견이 다른 점은 줄이고, 같은 점은 드러내고, 뭐,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죠. 밑에 목표 2번, 가와 나를 읽고 제시된 활동을 해봅시다. 아버지, 유미나 오늘 별일 없었어? 사실은 아빠, 오늘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잠깐만, 숙부님께서 전화하셨네. 아이고, 아재 있겨. 오랜만이시드. 어찌 사니께? 그래, 조카도 오랜만이세. 어여 사는겨? 아, 내삶 매란 없이 삐죽어 있으라. 라고 하면서, 어때요? 아버지와 딸이 서로 대화할 때는 표준어로 대화를 하지만, 아버지와 숙부 사이에서의 대화는 방언을 사용하고 있죠. 다음, 의사 1. 이 선생, 501호 환자 상태 어때요? 콜리시스 텍토미 이틀째입니다. 특이소견 없고요. 바이탈은 어때요? 스테이블합니다. 의사 1과 의사 2는 전문어를 사용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고요. 병실에 들어와 환자를 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그러니까 쓸개 절제술은 잘 됐고요. 호흡이나 맥박도 안정적이고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화에서의 의사 1은 일상어를 사용해주고 있죠. 자, 살펴봅시다. 아버지가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해서 사용한 까닭은 뭡니까? 딸과 이야기할 때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숙부와는 방언을 씁니다. 지역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숙부와 좀더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가 있고,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 방언을 딸에게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딸에게는 표준어를 씁니다. 나에서 의사 1이 의사들끼리 쓰는 전문어를 환자에게 썼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환자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상황과 대화 대상에 따라서 다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목표 3. 대화를 읽고 다음 제시된 활동을 해봅시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하기. 서준아, 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질문 형식으로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죠? 무슨 부탁인데? 너 며칠 전에 책 샀다고 했잖아. 나도 보고 싶은데 책 빌려줄 수 있을까? 있잖아. 내가 책을 무척 조심해서 말이야. 조심해서 읽네 말이야. 그래서 너에게 좀 빌려주기 좀 그런데? 라고 돌려 말하죠. 내가 조심해서 잘 읽을게. 그리고 너도 나한테 빌려줄 거 있으면 빌려주고, 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알았어. 그럼 정말 조심히 잘 읽어야 돼. 믿는다. 며칠 후. 다이나, 책다 읽었어? 가지고 왔어? 그게 가져오긴 했는데. 야, 이게 뭐야. 찢어졌잖아. 너 조심해서 읽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책을 먹다가 책상 위에 잠깐 올려두었는데 막내 지우기가 그만. 아니, 다섯 짤짜리가 뭘 알겠어. 안 그래? 아, 이거 좀 뻔뻔해지는데? 야. 너 미안하다고 하는 게 먼저 아냐? 어떻게 변명만 하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한테 다시는 안 빌려줄 거야. 책한권 때문에 서로의 상황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죠? 기억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 나책 엄청 조심해서 보잖아. 관련성 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하죠? 협력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어겨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책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다. 책 빌리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되도록 줄이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많이 해야 합니다. 라고 했고요. 요 밑에 나와 있는 예시 답안은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른쪽 위로 올라오도록 할게요. 서준이의 마음이 풀리도록 뭐말 예쁘게 잘하고 사과하고 똑같은 책으로 사다 줄게 뭐요 정도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다음 광고를 보고 제시된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집 밖에서는 엄청 친절하고 상냥하고 쾌활하고 자상하지만 집 안에 있을 땐 가족들에게 쌀쌀하고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고 무심하고 이런 거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집 안에서도 상냥, 친절, 쾌활, 자상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즉, 언어에 대한 예절을 지켜야 할 대상은 집 밖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언어 예절을 지켜줘야 합니다. 평소 나의 말하기 방식을 돌아보고 그에 맞는 광고를 만들어 봅시다. 말 예쁘게, 잘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말해 봅시다.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셔야 될 거는 147페이지 빈칸 채우고요. 148에서 151 쭉쭉쭉.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까지. 즉, 무슨 말이냐? 빠져있는 문제까지 해서 157페이지까지. 문제풀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고, 바로 지금 시작하시죠. 뿅!